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24 한국예술연구소 춘계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같이 조금 다양한 형태로 무용이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김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나름의 그림이에요. 분신술 같이 한 명이지만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네, 오늘 제가 나눌 주제의 제목은 생성형 AI 시대의 놀이, 예술 내 잡기술이라는 타이틀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조금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것 같기도 하지만 짧기도 해서 조금 빠르게 스킵하면서 한번 같이 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어가고 있는 생성형 AI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이고요. 네, 그리고 대표 안무작 들로 이렇게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접목하기 이전에 온전히 어떤 사람의 기술, 사람이 가진 기술과 생각으로만 진행했던 작품들도 조금 사례로 담긴 해봤는데요. 이게 오늘 공유되어야 될 주제가 아니다 보니 여기 QR코드가 간간이 나오거든요. 이것들 들어가서 보시게 되시면 제가 조금 소개라든지 작품을 보실 수 있도록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설명보다 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1번 작품은 1시간짜리 작품이었는데 나혜석이라는 화가를 중심으로 모티브를 받아서 만든 순수 무용 공연이었어요. 배우 한 명과 무용 세 명이 한 시간 동안 무대에서 아웃되는 것이 없이 온전히 다 채워가는 작품이었고 그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한 20분 버전의 댄스 필름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상태가 형태라는 대표 작품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7명의 무용수 그리고 한 명의 배우가 30분 동안 한 번도 무대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공연을 펼치는 작품이었고 이 무대에서 사람들만이 움직이는 작품을 기반으로 또 저희가 생각하는 생성형 AI가 아닌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영상을 접목한 댄스 필름을 20분 정도의 작품으로 라이트라는 부제를 붙여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아이고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작품이긴 한데요. 이것보단 더 중요한 생성형 AI 사례들을 위해서 조금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랑 국내 최초로 작업을 함께 했었습니다. 저 202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던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제가 작업을 한 다음 날 BTS가 CF를 찍은 걸 발표하면서 저는 왕창 묻히는 경험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남는 것은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의 경험, 그리고 만남, 이 안에서 얻은 경험의 축적들이 굉장한 어떤 저의 노하우와 어떤 센세이션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2021년도 이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미 2021년도부터 저희가 뭐 코로나니 하면서 그냥 극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사람의 기능이 무엇일까라는 화두들이 깊게 울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었죠. 지금은 또 묻혀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때는 한낱 트렌드였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데 사실 제가 메타버스도 굉장히 한 1, 2년 정도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 적인 작업보다는 저는 항상 인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이 사람의 몸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그 활용도가 이 사람의 몸으로서 거쳐서 발현됐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탐구를 좀 주로 하는 편인데요. 그 메타버스를 만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성형 AI를 공부하는 와중에 방금 얘기해주셨던 소라와 같은 혁신처럼 저희에게 부동하고 다가온 생성형 AI, 챗 GPT가 있었죠. 그 시기 때 이미 공부를 조금 하고 있으면서, 아, 지금은 이거를 관망하고 관찰할 게 아니라 행동하고 결과를 내보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겠다.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뭐 속도보단 방향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도 좋지만 속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해보지 않고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해보지 않고 이 친구의 기능이 어떨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도 만나봐야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저는 친구라고 이제 생각나는 AI를 부르는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의 첫 도구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챗 GPT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또 그림으로 생성형 AI, 프롬프트만 넣으면 그림이 제작되는 달리를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사용해 봤는데, 어떤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생성형 AI가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방법들이 어떤 본질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거 뭔가, 두려움을 느낄 대상이 아니라 또는 내 직업을 빼앗아갈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형태로 또 이런 형태를 좋아할 누군가에게 좋은 도구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쉽게는 또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이 계신데 예전에는 꼭 어떤 그림이라고 하면 손을 써서 드로잉을 해서 회화 그림을 그렸지만 사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거를 손으로 손수 그리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림이 되는 이런 격동기를 거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한뜸 한뜸 인간의 몸으로 만들었던 안무조차도 누군가가 그냥 한 번의 버튼으로 안무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보다는, 이거 조금 흥미롭다. 재밌다. 그런 접근에서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적인 놀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술래잡기,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술래잡기라는 생각이 났는데, 예술과 기술의 술래잡기, 그래서 술래잡기라고 하면서 예술을 옆으로 이렇게, 예술이라는 단어 옆으로 이렇게 벌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술래잡기를 딱 넣었더니, 예술의 잡기술. 어떻게 보면 좀 잡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앞은 예술이 되고, 뒤는 기술이 되는 그런 신기한 어떤 연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예술의 잡기술 프로젝트다라고 나름 속으로 명명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술의 잡기술, 예술을 벌려놓고 앞뒤로 예술과 기술이 되는 이 타이틀을 통해서 2023년 1월부터 정식 이렇게 대중들을 만났던 작품들 위주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했던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시 작품을 했었어요. 동영상인데요. 생성형 AI 오페라라는 장르로서 20분 단위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끝이 났어요. 2023년 4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화성에 있는 굉장히 큰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서 1년 동안 상영을 했었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설치 미술가, 그리고 미술가, 타이포그래퍼, 영화 감독, 뇌과학자, 그리고 김혜연 안무가 등등의 작가들이 여러, 작곡가까지 해서 7명의 작업자들이 뭉쳐서 순전히 일단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프롬프트를 시놉시스를 쓰고 그 영상을 DID로 제작을 하고 음악 같은 경우는 아이바를 사용하고 그림 또는 그림을 영상 과정에서는 달리 이 툴을 사용해서 편집 과정에서만 인간의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작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을 출간했어요. 무대에서 춤을 추는 안무가이긴 하지만 달리라는 그림으로서 이제 관객들과 만나는 접점을 또 만들어보고 싶어서 생성예술의 시대라고 해서 다섯 명의 공저가 책을 출간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 작품이 될것 같은데 예술의 잡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공연, 1시간짜리 버전을 작년에 챗GPT와 함께 완전 협업 구조로서 초기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모든 안무를 구상하는 어떤 디렉션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무대
안에 구성되는 세트, 조명, 음악, 의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심도 있게 거쳐서 제작했던 작품이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포럼을 하기 전에 조금 연구 단계로 메타버스 속에서 메타버스와 생성형 AI가 만났을 때의 확장성에 대한 어떤 담론을 초점으로 메타버스 안무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그 사례들을 기반으로 포럼, 3시간 정도 포럼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오늘,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작업들인데, 작년 연말 12월에 Ambiguous Dance Company 잘 아실 거예요. 범 내려온다로 많이 알려진 안무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AI 작품을 시도했었고, 그때 제가 영상과 그리고 이미지 기반의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7, 8, 9번인데요. 현재 진행 중 과정의 작업들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진행형의 작업들이고, 유니코드라고 해서 예술과 기술 시대 인사이트라는 강연을 기획을 해서 3개월 정도 여정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그 중에 올해가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두달 정도 더 달려가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발간, 출간, 기고를 하고 정식적으로 지명이 발간이 됐는데, 아시아경제에 매월 1년 동안 예술과 기술 시대 담론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제일 또 핫하게 활동하고 계신 카이스트의 김기식 교수님과 함께 매월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매주 재미있는 어떤 담론들, 예술가들의 인터뷰가 담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는 도서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영화로 또 연결해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책인데요. 존재하지 않는 영화라고 해서 저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화 제작 단계라는 그 어떤 과정들을 책으로 만들고 있고, 이 책이 발간되고 난 후에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전시 생성형 오페라는 이런 식으로 뒤에 보이시는 이미지,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네, 이거 재생을 어떻게 하나요? 네, 재생이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DID라고 해서 지금은 소리가 나와서 또 그만큼 영상까지 제작을 해주는 단계이긴 한데, 작년에는 사진을 넣으면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막 셀렉셀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직접 뭔가를 외워서 또는 보면서 말할 필요도 없이 사진만 넣었을 뿐인데, 거기에 텍스트 넣으면 이제 영어 배우처럼 대사를 하는 거죠. 그런 작품이었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책, 생성예술의 시대는 이때 제가 했던 경험 중에 가장 새로웠던 점 하나는, 저는 살짝 낀 어떤 작가였던 느낌이었고, 저 스스로. 근데 나머지 4명의 공정분들은 이미 베니스 비엔날레 2017년도 한국 대표로도 작가로 갔다 오실 정도의 작가님이시고, 또 카이스트 내각이자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이셨고, 또 타이포그래피를 유명하신 작가님, 그리고 한 분이 김태형 영화 감독님. 이러고는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탕웨이 남편, 이렇게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탕웨이 남편, 그리고 영화배우 김태형 감독님이 같이 공조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들이 가진 어떤 이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방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프롬프트를 치고 그림을 빼는 거는 누구나 어떤 걸 넣어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것을 활용하는 행위자인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어떻게 발현됐고, 그 발현된 생각은 무엇을 위해 발현되었고, 그 무엇을 위해 발현된 생각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었을까? 그 다음에는 왜 그것을 하려고 했지?
지문들 꼬리와 꼬리를 묶는 것이 지금 성장형 AI 시대의 기술보다 예술이, 그리고 예술보다 기술보다 그 이전에 도대라는 단상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이 사용할 예정이고, 또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본질을 조금 참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가치를 이 작업에서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은 프롬프트를 넣고 그려보는데 저는 다른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시도를 했냐면, 지금 보시는 저희 출판사에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제가 6개월 정도 대본 작업을 하고, 안무 구상을 하고, 3개월 정도 7명의 요원수들과 안무 작업을 한뜸 한뜸 해서 무대에 올려서 30분 공연을 했던 작품의 찰나를 찍은 사진을 아웃페인팅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프롬프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전에 인간의 어떤 축적된 노력이 들어간 사진을 AI에 넣어서 프롬프트화해서 만들었던 이 결과물에는 좀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작품이 굉장히 뭔가 울림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줘서 아, 과연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한 기술 이전에 살을 가진 어떤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는 그림이 아닌 무대의 안무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도했던 작품이 예술의 잡기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 드렸었고, 소개 붙인 영상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작품에 대한 타이틀이나 소개 문구들이 정확하게 직접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AI를 쓴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말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없는 기계. AI는 사실은 존재도 없고 정신도 없고 신체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던져주고 또 앞서 나가고 그렇다면 그 어떤 예술이라고 시작하는 바람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이건 생성형 AI 주제에 조금은 더 앞서가거나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몸도 사라지는 예술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조차 치지 않아도 어떤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인간의 뇌와 연결돼서 인간의 뇌 회로로서 작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보도 자료도 늦게 나갔었고요. 사실은 챗GPT라는 도구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 활용하고 그리고 접근해서 내가 그것을 아웃풋을 낼 때의 저의 어떤 방식적 접근들이 가장 중요한 시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품도 사실 메타버스 예술적 기술 치면은 나오는데 11분 버전 영상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 몇 분이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내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춤을 경험하고 안무라는 세상을 경험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그런 일체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끼라는 작품, 그리고 최근에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강연, 유니크월드라고 해서 여러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 그리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첫 공개되었던 아시아 경제 연재되고 있는 예술가 시대, 예술가 기술 시대의 담론이라는 주제로 아하라는 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작가님들이시고요. 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용 말고도 예술 공연을 할 때는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어떤 수많은 과정들의 결정들이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다음에 어떤 또 방향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이제 생성형 AI 시대의 몸이라고 한다면, 매일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움직여야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볼수 있었다면, 그 그림의 값을 이제는 생성형 AI에게 물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시뮬레이션의 값을 같이 보면서 미리 예측하고 인지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10번 하던 거를 5번 줄일 수 있는데, 5번을 줄여서 행복하다, 더 움직여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더 5번 움직일 때 집중해서 고도의 어떤 깊은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시간과 에너지를 고도화하게 했다는 그 지점이 좀더 재미있는 접근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려움보다는 안무가 개인의 어떤 창작의 사유가 더 중요해졌고,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기 전에 내가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호기심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를 먼저 했다면 그 다음에 했던 역할이 그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사유의 과정을 꼭 곁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무슨 why, what, how라고 조금 순서를 나열해봤는데요.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질문, 그리고 그 도구를 만났을 때그 도구가 가진 어떤 발화되는 본질을 조금 더 탐구해 보시면 앞으로 생성형 AI가 절대 없어지질 않을 시대의 어떤 저희 변곡점에 있는데, 좀더 본인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좋은 도구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서 오늘 된것 같은데요. 저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사례 발표, 예술 발표를 했던 안무가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혜연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술을 대하는 어떤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어떤 용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